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설계가 당초 국제 공모작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부산시가 지난해 말 경진대회를 열어 선정했던 공법이 실제 설계 과정에서 변형됐기 때문인데 당시 자문회의록을 살펴보니 애초 경진대회가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핵심은 진주를 품은 조개 모양이 제대로 구현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논의된 설계 내용은 곳곳에 기둥이 설치되고 창틀의 크기, 유리창 두께까지 바뀌었습니다. 원작과 외관이 바뀔 거라는 우려뿐 아니라 평범한 건축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거를 지금 부산시의 랜드마크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실력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논란도 예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법을 놓고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자 부산시는 지난해 말이 되어서야 경진대회를 열어 대한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실제 설계 과정에서 형태가 바뀌어버린 건데 애초 경진대회 자체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경진대회 이후로 준비하는 실제는 수많은 케이스를 다 제가 유동에서 내놓고 파악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정확하게 나왔었고 감리단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따지면 끝냈을 때 적어도 구체적인 시공 계획이 제출이 됐어야 됩니다. 그거는 프로테스트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거치하는 사항이었고 그에 대해서 잘 돼가지고 요하는 이거는 너무 어불성설이고 감사원은 부산시가 공법 문제를 일찍 해결할 수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부실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초에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하시고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부분이 우리 세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공사비가 4천억 원 가까이 오를 거란 우려 속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공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